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쿼터백 자산 운용의 운용 총괄 상무님이신 심현수 상무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자산 운용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여러 가지 금융 경제 동향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실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을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에 중국은 반등을 했잖아요. 그때 3.2%인가요? 정도 그때 성장으로, 성장으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도 아주 최악이었는데 이제 지금 좀뭐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상황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 4개월 정도의 리뷰를 통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에 유명한 그 데이터 기관인 톰슨 로이터에서 글로벌 50명의 이코노미스트들에게 미국의 경기 회복 경로는 이제 어떤 그림이 될 것인가라는 서베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부분들은 V자로 경기가 반등을 할 거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실은 2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 회복 경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표입니다. 말하자면 절반 가까운 이코노미스트들은 U자, 완만하게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한 16%는 한 V자. 말하자면 위축은 빠르게 되고 회복은 굉장히 더딘 V자가 될 거다. 그리고 W, 그러니까 더블 딥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선택들이 있었고 급격한 회복을 예측한 이코노미스트들은 한 5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됐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시장은 굉장히 증시는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글로벌 주요 증시는 3월 이전 저점을 거의 대부분 회복한 증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지난 2분기에 이제 저 같은 기관 투자자도 이제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던 말 자체가 야,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이 지금 괴리가 발생을 했다. 이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가 따로 논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7월에 재밌는 그 뷰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알고 보니 이코노미스트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과도하게 시장을 그리고 이제 경기 상황을 안 좋게 봤던 거 아니냐. 실제 5월, 6월, 7월에 이렇게 발표된 지표들은 예상한 것보다 다 조금씩 계속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이후에 수정된 의견은 역시 시장은 맞았다. 빠르긴 했으나 맞았고 오히려 실물과 시장의 괴리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들의 과도한 우려 대비 실물은 일정 부분에 괴리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의견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주신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실제로 경기 개선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트를 저희가 한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제조 국가들의 이제 미국, 독일, 중국의 제조 PMI입니다. 이 차트에서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실제치, 이 파란색 꺾은 선이 예상치, 회색 선 꺾은 선보다 한 3개월 연속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대는 보수적이었고 실제는 그보다 나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PMI라는 지표는 이제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50선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에는 확장, 그리고 이제 이하일 경우에는 위축인데, 지금 이 미국, 독일, 중국 주요 경제들은 다 이제 50 이상 선으로 이미 7월에 확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 8월 PMI 속보치 역시 한번더 시장 기대를 이렇게 초과하는 이런 성과를 기록을 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래프에서도 아까 본 것처럼 중국의 어떤 그 성장세가, 맞습니다. 반등세가 더좀 빠른 것 같네요. 선진국보다. 맞습니다. 사실은 맞을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원지 자체가 중국이었고, 이제 경제 봉쇄도 먼저 했고, 또 말하자면 경제활동 재개도 먼저 했기 때문에, 중국은 1분기 숫자가 더 위축을 받고, 오히려 2분기부터는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2분기를 최저점으로,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일단은 개선되는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그 시장 참여자들이 오히려 더 이코노미스트보다 더 실물 경제에 대한 감이 좋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해석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른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의 힘도 그만큼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어쨌든 실물 경제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악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융 시장만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게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이제 증시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 시장 혹은 뭐 개별 기업의 주가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화하자면 기업 이익 그리고 주가 이익 배수의 함수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주가 이익 배수 결국 이제 PER 멀티플이라고 부르죠. 이 PER 배수가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기업 이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익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5월 말, 6월 초를 기점으로 이제 기업 이익 역시 빠르게 하향 조정됐다가 또 다시 가파르게 혹은 이제 완만하게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차트에 따르면 이익 성장률 자체는 이제 반전을 이렇게 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 미국, 뭐 유럽 그리고 다른 선진국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너무 비싸다. 그렇죠. 주식이 굉장히 비싸졌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글로벌 증시 혹은 미국 증시 자체는 주가 이익 배수 관점에서는 IT 버블 이후로 최고로 비쌉니다. 아, 네. 그러니까 S&P 500 지수도 뭐 최근 일자 기준으로도 거의 25배에 육박을 할 정도니까요. PER? 맞습니다. 네. PER이 25배에 육박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얼마나 막대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자산 규모 추이를 차트를 좀 준비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연준이 시장에 공급한 유동성이 10년 동안 3.5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네. 거의 한 4천조 원 가까운 네. 돈이 되겠죠. 그럼 10년 동안 3.5조 달러.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딱 두 달 동안 연준이 공급한 유동성이 2.8조 달러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네, 말하자면 10년 동안 공급한 이 총알의 80%를 딱 2개월 만에 시장에 풀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미국 증시의 PER이 최고점에 도달을 했다. 이거는 전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시장에 풀린 유동성 그리고 이제 연준 점도표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2022년 정도까지의 제로금리 유지 같은 이런 상황 자체도 사실 전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어떤 고평가 논란이다. 팔아야 된다. 도망가자라는 식으로 지금 덤비는 것보다는 미국 정부와 연준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런 경기 부양책이 민간 소비를 자극을 하고 기업 이익의 어떤 상향으로 이어진다라는 전제가 깨지는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어떤 분들은 근데 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 주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는 아니지만 자산에 네네. 네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주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시중에 풀린 이 통화 유통량
자체가 늘어나면 그만큼 개별 자산에 매겨지는 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언급하신 그만큼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돈이 싸진 것이지 자산이 비싸진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도 상당히 맞는 해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PER 네. 기준을 지금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맞습니다. 좀 상황이 우리가 펀더멘털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건 이제 좀 이제 낙관적인 분들의 말씀이고 좀 맞습니다. 비관적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지금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에는 상당한 좀 버블이 끼어 있는데 특히 이 나스닥이나 이 S&P 500 같은 경우는 그 FANG이나 네. 마가 기업들이 전체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기업들만 지금 이익률이 높아지고 좋아지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다 어렵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른바 양극화죠. 시장 안에서도 이른바 그런 IT 기업들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그 주가 프리미엄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으로 이제 시클리컬이나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익도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고 이익 밸류에이션 자체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저금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재무 이론에서도 이 시중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자산의 할인율 자체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고성장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은 커지고요. 또 나중에 이제 경기가 많이 회복이 돼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사이클상 뭐 2, 3년 후의 일은 또 방금 언급하신 대로 이런 프리미엄의 거품이 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부터 먼저 이것은 거품이다. 떨어져 있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유동성 상황 자체에서 최대한 그 상황 자체를 이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의견도 하나 또 질문을 드리면은요.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뭐 워낙 금리가 제로금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주들에게 네. 그 배당을 높이준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서 또 자발적으로 또 주가 상승을 하는 그런 네. 요소도 좀 상당히 강하다, 미국 시장은. 네, 네. 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체력은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조달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때 경영진이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증시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증시 참여자들은 또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성 혹은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의 방식이냐 혹은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냐에 따라서 주가에 매겨지는 어떤 프리미엄의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주가를 밀어 올렸다라고 하는 관점도 조금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상무님은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포지션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중을 조금 줄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계속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비중들을 계속 네. 그 보유하면서 가는 게 맞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 뭐 몇 가지 트리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지금 연준과 미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완화적인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 이상은 못 한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혹은 이렇게 열심히 결국 이제 돈을 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을 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물 경기 지표로 연결이 되지 못하더라. 분명히 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방법이 없다라는 이런 어떤 비관론이 만약 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 즉시 주가 조정으로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 주식 혹은 뭐 글로벌 증시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어떤 미국 연준의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한 실물 경기 지표가 시장의 예상 대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시그널이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시장에 참여하려는 매수자들. 네. 매수하는 게 맞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이제 본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문 운용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식, 채권, 원자재를 혼합하는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이제 지금 당장 시작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유가증권에 전혀 투자를 안 하시고 네. 예금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주변에 막 돈 네. 벌었다는 소리가 막 들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형 상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난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공격적인 성향, 혹은 나는 그래도 좀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인 성향의 자산 배분형 상품을 일단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상품에 지금 내가 은행에서 예금에서 빼온 돈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걸 12등분을 하시는 겁니다. 12등분? 네. 그래서 이 12등분을 해서 매달 해당 상품에 12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내가 현재 투자를 하시는 거죠. 목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래서 네. 좀 1억 원이 있어요. 네. 지금 그나마 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싼 시점이잖아요. 네. 지금 그냥 빨리 사가지고 많은 이득을 얻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눌러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심리 게임이죠. 말하자면 사람들은 일단 내가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돈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이 수익이 나면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떨어진다라는 걸 일단 즉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위험 주식, 위험 자산인 주식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증식 만약 내가 들어가는 시점 자체가 증시의 정말 최고점이었는지 무릎이었는지 어깨였는지 허리였는지는 정말 지나간 다음에만 알 수가 있죠. 그거 알면 다 된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진입 시점의 네. 어떤 이런 우회성, 우연성을 사실은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답답하시겠지만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하시라. 그러면서 서서히 위험 자산에 혹은 이제 이 유가증권에 대한 비중을 서서히 높여가시라라는 게 언제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이 그 이렇게 이래서 한 달에 네. 이래서 천만 원씩 들어간다, 백만 원씩 들어간다 해도 네. 주식에 1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뭐 채권과 원자재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해서 비율을 맞춰서 같이 투자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위험자산이. 그래서 예. 공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뭐 주식 6 혹은 채권 4, 6대 4 포트폴리오라든지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종목들을 사서 구성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이 자산 배분형 상품 중에서 공격적 자산 배분이라고 이름 붙은 상품 혹은 안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이름 붙은 상품들에 그냥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불입을 하시면서 해당 자산들에 대한 나의 익스포저를 점점 더 넓혀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분산 투자,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또 사실 투자를 내가 잔고를 갖고 있기 전과 이제 잔고가 생긴 다음은 느껴지는 바가 사실은 사뭇 다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런 내가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을 했는데 3개월 지나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뭐 10%가 올랐는데 내 펀드는 2%밖에 못 올랐다. 이건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인 상품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혹은 공격적인 상품을 선택을 하셨더라도 야 이거 일단 투자를 안 하다가 보통 시작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 잔고를 자주 확인하십니다. 얼마 올랐나 네, 얼마 떨어졌나 내가 은행에서 빼온 돈이 얼마나 변했을까라고 보는데 어떤 날은 2% 오르고 어떤 날은 1%가 빠지고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만일 이 매일 움직이는 기준가의 변화가 나에겐 조금 좀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의 자산 배분형 상품으로 조금 낮추시는 게 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예단하는 거, 지금 네. 내가 투자하면 반드시 오를 거야라는 생각을 네. 일단 버리고 네. 안전하게 네. 가지고 있는 목돈도 나눠서 네. 예, 그렇게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지금도 언제든 시장 참여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